요즘 이게 인기더라고요. 밀가루가 안 들어가는 점, 되게 건강식 같잖아요. 근데 맛도 좋더라고요. 라이스페이퍼에 뭐 파전도 만들고 다양하게 만드는데 저는 부추 오징어전을 해봤어요. 저희 집 아이가 부추 오징어전을 너무 좋아해서 해봤더니 너무 간단하고 맛도 좋았어요. 양념 간장 같이 곁들이면 더 맛있거든요. 이거는 다들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간단하니까 그리고 좋아하는 재료 올려서 해먹는 맛도 있으니까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